자, 앞서 오늘 오후에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 참가자들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청와대 코앞까지 진출한 행진, 이재종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사회자의 출발 신호와 함께 거대한 행렬이 청와대 방향으로 향합니다. 박근혜가 있는 청와대로 행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두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섰습니다. 희생자 사진을 든 유가족들 뒤로 끝없는 행렬이 도로를 메웁니다. 아빠 어깨에 목마를 탄 아이들도, 유모차에 탄 아이들도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저도 지금 시민들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길이 효자로입니다. 이 길을 따라 1km 정도만 걸어가면 경찰 저지선이 나옵니다. 주최 측이나 경찰의 별도 통제 없이도 시민들은 질서 있게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행진은 청와대를 동쪽과 남쪽 그리고 서쪽 방향으로 에워싸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행진의 종착지인 효자 치안센터와 126 맨션은 청와대 담장과의 거리가 각각 100m와 150m입니다. 지난 10월 29일 1차 집회 당시 1km였던 시위대와 청와대 사이의 거리는 주말 집회를 거듭하며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가까운 곳까지 다다랐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